너무 추워요. 바람이 숭숭 불어요. 대전 워겐인조이 일하는 스키들 SK이노베이션 혁신의 중심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에 저희가 왔습니다. 예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바로 추워가지고 입이 기술... 안 왔나봐. 차세대 윤활유 기술력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겁니다. 나 박사 학위 없는데 괜찮을까? 저도 가라. 저희가 오늘 연구원이 될 부서는 전동화 기술 테스크입니다. 전동화 하면은 혹시 뭐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 전기 막 모터 돌려. 진희님은 뭐 전기 하면... 모터 돌려 윙. 처참해. 선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동화 기술 테스크의 김원일 PM입니다. 추우니까 저희 안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네,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죠. 짠! 짠! 렛츠 고! 그것만 다시 하자. 렛츠 고! 할 때 뛰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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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 전동화 기술 테스크가 일하고 있는 연구실 아니고요. 전기차용 구동계 윤활유 그리고 액층 냉각용 냉각유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냉각유와 구동계 윤활유 그 간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냉각유를 끼얹는다. 오.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뿌듯된다. 그럼 윤활유를 끼얹는다. 윤활유 연구원이세요? 박사님이잖아요. 가운도 입었다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구동계 윤활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액침 냉각용 냉각유입니다. 구동계 윤활유는 마찰면 사이에 윤활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 구동계 윤활유라고 보시면 되고, 냉각유는 전기기기를 오래 쓰다 보면 뜨거워지죠? 그 뜨거워지는 거를 식혀줄 수 있는 게 냉각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름인데 되게 찰랑찰랑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저희 아시는 엔진유나 이런 제품들보다도 전기차 윤활유나 아니면 액침냉각용 윤활유는 더 점도가 낮아요. 거의 물 같죠? 그래야 윤활이 잘 되나 봐. 이제 이게 배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폭탄주 말아보셨나요? 소주, 맥주 이렇게 비율처럼 윤활유도 기유와 첨가제 들을 섞어서 윤활유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황금 비율인가요?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직접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램, 그램, 그램을 저울로 맞춰서 윤활유를 만드셔야 되는데 누가 더 잘 만드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흰통부터 설명해드리면 베이스, 저희 동네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울산에서 만듭니다. 는 이 첨가제를 스포이드로 쭉 짜서 여기에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0.8g 넣으셨어요. 비커를 건드시면 안 돼요. 비커를 건드시면 저울이 흔들리거든요. 한 방울씩 0.02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방울에 0.02g이요? 네. 알겠습니다. 0.04 증가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세게 눌러 매우 센시티브한 친구군요. 오! 맞았어. 아, 이 정도 충분합니다. 합격.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점도가 이렇게 끄적끄적한 거 보이시죠? 스포이드가 거의 이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냥 긁어내는 용도. 개 다리살 발라낼 때 그 느낌. 넘었다. 0.02g도 놓칠 수 없다. 황금 비율을 찾아라. 윤활유 배하. 아, 다 섞인 거구나. 다 섞인 거예요. 아까 그 끈적한 게 들어갔는데도. 그렇죠. 끈적한 게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점도를 찍어볼 건데 윤활유는 사실 점성도로 모든 거를 분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정비랑 효율 측면 그리고 얼마나 하드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다 갈려지기 때문에 점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보안이라서 외부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이죠. 근데 요거는 좀 다루실 때 조심히 다루셔야 되는 게 상당히 고가 장비예요.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니 샘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차는 거? 네. 지금? 중력에 의해서 오일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그 내려가는 시간에 따라서 점도를 계산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점도 때만 말씀을 드리면 점도대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구나. 비밀이라며요. 외부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이죠. 고온에서의 점도를 찍어봤다면 이번에는 저온에서 점도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기계가 좀 다르게 생겼네. 이거 영하 40도예요? 영하 40도입니다. 너무 춥겠다. 전기차는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겨울에 전비가 안 좋아요. 그 이유는
겨울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좀 더 뻑뻑해지면 아무래도 그 윤활유를 가동시키는 데 더 히팅을 시켜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배터리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온에서도 점도가 그리 높지 않게끔 저온에서도 점도가 낮게 그렇게 제품을 설계하고 있고 그 저온에서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저온점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자그마한 바이알에 오일을 넣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큰 바이알에 오일을 큰 넣을 거고 큰 이유가 있나요? 아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장비가. 공식 시험법은 이렇게 놔두고 16시간을 얘를 소킹을 시켜요. 상온에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 마이너스 40도고 바로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 여기 있는 메탄올과 똑같아지게끔 16시간을 소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저희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잘.. 아 그냥 이렇게 내가 어차피 간이로 찍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원래는 스핀들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잘 내려오고 있는 거 맞아요?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치면서 하면 아다리 섬세한 컨트롤 16시간을 기다린 끝에 최적화된 저온점도를 만들어 구동 효율을 올린다. 저온점도 측정기. 토크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토크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다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뻑뻑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스텝이에요. 앞에 있는 장비는 열 특성 장비예요. 지금 현재 측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시연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값이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샘플 로더 안에 오일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오일을 채워서 실제로 가열을 시키고 가열에 의해서 생기는 열 특성 값들을 측정하게 되는 건데 주로 열 전도도와 비열. 비열 그거 아니에요? 끓는 점? 그건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면 열을 얼만큼 머금을 수 있는지. 전기차 윤활유나 액친냉각 윤활유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와 비열 값이 높을수록 좋아요. 뜨거우면은 탄소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열 전도도가 높다, 비열이 높다가 뜨겁다는 건 아니에요. 열 전도도가 높다라는 건 열을 잘 가져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높다고 뭐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아니죠. 전자기기에는 발열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 발열을 오일이 잘 뺏어줘야 돼요. 비열이 클수록 많이 뺏을 수 있고 열 전도도가 클수록 빨리 뺏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열과 열 전도도가 높을수록 이 전기차 윤활유는 좋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장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중에 하나인 전기 특성 장비입니다. 도시락 통처럼 생겼어요. 거대 도시락. 이 열 특성 장비는 그냥 가열만 하면 된다면 여기는 전기까지 통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옷 입혀준 거군요. 여기도 이제 측정 중이라서 만질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오일을 담고 전기를 일부러 흘려주어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측정하는 전기 전도도 그리고 전기 저항값 이 값이 이 측정 장비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랩 스케일에서의 평가를 마치면은 최종적으로 이 오일을 가지고 실제 차량에도 넣어보는 작업을 합니다. 더 정확한 거는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번 저희 클래식 이즈 베스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예. 이번에 이렇게 둘 셋. 예. 랩 스케일의 물성들을 다 측정을 해봤는데 그거를 어디 부품에 넣냐면 바로 앞에 보이시는 모터와 감속기라는 부품에 넣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모터 감속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윤활유를 넣어서 저희가 직접 구동을 하고 실제 윤활유가 구동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는데 그 실험 장비는 PT 동력계라는 실험 장비에 있습니다. PT 동력계. PT 동력계. 파일럿동. 맞아요. 맞아요? PT가 파일럿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차량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이건 걸어서 가면 안 될까요? 이거는 걸어서 갑시다. 네, 걸어서 가시죠. 네, PT 동력계 관련해서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문 담당 선배 연구님이 옆에 계시는 유진 PM님이십니다. 접니다. 아래쪽에서 배합 열심히 하시고 아마 점도 잘 찍으셨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유체 개발의 끝은 아니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차에 넣어보는 거. 우리가 만든 유체가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파워트레인 동력계. 아
아, PT 동력계가 파워 트레인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파일럿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원인 PM님이 멋지게 만들어진 유체를 제가 받아다가 이 안에서 실제로 모터나 전기차에다 넣어서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주로 이 장비로서 하는 거는 이제 효율 시험인데, 모터는 전기를 인가를 받아서 출력을 내는데, 이게 모터에 들어가는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터에서 내는 이제 출력값 파워라고 보면 되고,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게 낮죠. 그렇죠. 그렇죠. 출력이 낮죠. 그 말하면 그 입력과 출력의 차이만큼 손실로 어딘가 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마찰 손실이라든지 냉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전에 배합하셨던 아주 성능 좋은 유체를 저희가 받아다가 넣는데 95%의 효율이 나왔다. 그럼 아주 성공한 이제 제품을 만드시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출입이 금지인데 오늘 귀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저의 권한으로. 저희 이동할 때는 마법의 주문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다시 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짠! 와, 이거 왜 이렇게 이 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까 보셨던 일체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모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감속기라고 부르는데, 감속기 안에는 이제 기어가 있어요. 근데 기어는 고속으로 막 회전하면서 기어와 기어를 이제 맞닿았기 때문에 윤활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쓰면서 이제 저기 힘을 만들 때 그때 전기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터가 열을 발생하면 저희 유체가 그걸 냉각시켜주는. 실제로 저희가 밖에서 한번 가볍게 돌려볼까요? 진짜 차를 타는 건가요? 예! 유진표님! 유진표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또 탑승을 하시고. 그럼 내리셔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볼까요? 예. 어떻게 내려요? 모터 성능 테스트를 위한 PT 체중 아니죠. PT 동력계부터 전기차 주행거리 평가기기까지 차대동력 실험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차량을 가지고 주행거리 측정 실험을 하는 곳이에요. 실제 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차량 실험하는 설비에 얹어서 주행거리를 측정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번 충전을 하면 얼마나 가나.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하고 있잖아요. 그 주행거리에 저희가 만드는 유체도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손실을 줄이게끔 저희가 유체를 만들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이 혹시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네, 말씀은 잘 못하시고요. 이분은 저희가 로봇 드라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비 실험을 하는 어떤 특정한 모드가 있어요. 100km를 밟는다든지 중간에 뭐 브레이크 저기 감속을 하고 뭐 시내 주행을 좀 하고 고속 주행을 좀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드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차량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거 막 그건 뭐예요? 비바람을 연출해 주나요? 비까지는 아니고요. 바람을 연출해 주는 거죠. 오늘 유진 PM님의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완전 문과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하실래요? 저희야 뭐. 괜한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이노베이션 계열 R&D의 중심 환경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 경험을 했는데, 각자 소감을 한 번씩 저희 지니님부터. 우선 이렇게 평생 못 입어볼 연구원 옷을 입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나무도 많은 그린그린한 환경과학기술원에 와서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무엇보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지향하는 그린 에너지의 머테리얼스 컴퍼니를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또 영광이었습니다. 잘한다 SK이노베이션! 저는 사실 울산 CLX가 저희 SK이노 계열 밸류체인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유선도 같이 타봤었잖아요. 그렇게 퍼올리 원유들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기 U베이스로 와가지고 랩스케일에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켓 나가기 전에는 어떤 테스트들을 거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도사원을 해보면서 제가 알고 있긴 했지만 말하면서도 정리가 되고, 유진 PM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들으면서 앞으로의 연구 생활에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대전에 또 촬영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또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저희가 어떤 콘텐츠로 찾아뵐 줄 알고. 이거 편집. 다 같이 부어 외치면서 그러면 일하는 스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위스키. 미리 연습하세요. 예비 멤버시니까. 네. 아, 예? 둘, 셋. 위스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성심당을 내놓으세요. 내놓아라. 내놓아라.